뉴스원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네요. 김두관, 이재명, 이중교사 당내 우려 많아 중대 기로. 유죄 나면 당 본인에게 큰 부담. 전화 위복될 수도. 라는 기사인데요.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9일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당내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. 자기가 이렇게 이런 중대한 위증교사 검찰을 사칭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다 PD한테다가 그 죄를 뒤집어씌우고.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운운하니 참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 나무라는 거죠. 이게 야당 대표예요.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. 그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.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에서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. 그는 이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유죄가 나면 당에도 부담이 되고 이재명 전 대표 본인에게도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 다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에도 선거는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김 후보는 전망했다. 그는 여론조사를 보니 이재명 9대 1 김두관 정도라며 당대표 경선 룰을 보면 56%가 권리당원, 14%가 대의원, 30%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우리 당 지지자이거나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. 그러면서도 선수가 계속 룰 탓만 할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말했다.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다. 그러니까 또 검사 사칭 안 했다고 거짓말, 누명 썼다고 거짓말 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허위사실 공표로. 검사 사칭한 것을 자기는 누명 썼고 그가 선거 위반, 누명 썼다 거짓말 해가지고 또 허위사실 공표,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고 또 거기서 거짓말을 했구나.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위증교사 사건이다. 아주 참 악하네요. 이 사건이 이르면 10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아주 참 치사한 인간이네요.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했군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을 예상했던 대로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실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미 150만 원 벌금을 냈으며 자기 죄를 PD에게 뒤집어씌우고 거짓말하는 이 대표에게 당시 PD는 그 당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이나 촬영팀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므로 이재명의 거짓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자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나라가 위태롭다고 걱정스럽습니다. 그래서 인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 김두관 이재명 위증교사 당내 우려 많다 중대 기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